안녕하십니까, 일진님 여러분. 오늘은 옆집에 오픈을 하여 구경을 갔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픈 시간이 보이시지요?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을 팔기 위해 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영장이 있는 큰 집에 놀러 갔어요. 아들이 여기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답니다. 오픈홈 시간이 보이시지요? 이 집은 12시에서 12시 30분 정도 보여드렸습니다. 옥션은 경매와 같은 것으로, 경매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수영장이 있는 집이에요. 수영장이 있는 집은 모든 사람의 꿈이지요. 수영장 물이 정말 파랗고 좋습니다. 아들이 여름에 여기에서 수영을 하면 참 좋겠지요. 이곳은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귤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란색 물이 하늘을 담고 있네요. 물에 비친 구름의 모습이 참 정겹습니다. 아들이 꽃을 본 베란다에서 열심히 집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귤이 정말 탐스럽게 보이지요. 바깥에 공원의 모습이 보여서 앞에 전망도 가리지 않는 참 좋은 집이었어요. 풍속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 뉴질랜드 국기네요. 집의 풍경이 참 정겹습니다. 전등과 풍경화가 그림 같아요. 쿠션도 정말 예쁜 것으로 갖다 놓으셨네요. 이 집 주인이 자동차를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쁜 찻잔도 보입니다. 집 정원 정원을 예쁜 도자기와 새 문양으로 장식해 놓으셨네요. 한국과 똑같이 돌탑도 쌓아 놓으셨어요. 2층 집이랍니다. 밖에 전경이 참 좋았어요. 돌탑을 쌓아 놓은 모습이 참 정겨웠어요. 작은 식물들을 조각상으로 정원의 한쪽을 장식했네요. 작은 한국의 수도가 같은 수도가가 있어서 한참 시선이 머물렀어요. 아름다운 소담한 정원입니다. 용 모양 같은 조각상도 참 귀여웠어요. 발이 4개 달린 용 모양이네요. 겨울에 파이어플레이스를 뗄 때감도 가득합니다.
수영장에서 아들이 누워서 즐거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깥의 풍경이 참 정겹습니다. 야채들이 밭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쌈채소들이네요. 의자에서 즐겁게 정원을 감상합니다. 2층 집으로 아주 정겨운 집입니다. 걸음을 하기 위해서 뒤에 통이 보입니다. 정원에, 내년에 정원을 위한 걸음통이지요. 귤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겨울에 감기 예방을 위해서 많이 먹어요. 하늘에 펄럭이는 국기가 보입니다. 레몬나무도 있네요. 레몬은 겨울에 차로 만들어 많은 사람이 즐깁니다. 잘 가꿔진 나무들이 정원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잔디가 파릇파릇 잘 정돈되어 있어요. 빨랫대도 잘 보입니다. 콕이라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집으로 구경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잘 구경해 보셨지요?